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먼슬리 베스트 픽에서 항상 제 베스트 픽은 빠져서 아쉬우셨죠? 아니라고요? 그냥 한번 봐주세요. 자, 오늘은 제가 뽑은 2021 서머 시즌 베스트 픽 탑10입니다. 제가 직접 추가로 구매한 제품들도 있고 실착으로 이어진 제품들을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PPL도 없고 금전 지원도 없고 제 솔직한 의견만을 담겠습니다. 자, 그럼 제 2021 서머 시즌 베스트 픽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 제품은 내 돈 내 산 세계나에서 가족들 커플 티셔츠로 입고 다니는 티셔츠입니다. 너무 얇지 않은 두께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고 초가을까지 쭉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밋밋한 스트라이프가 아닌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포인트 디테일이 들어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라이프 티셔츠였는데 유니크하네 하면서 샀어요.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저희 아빠가 90kg 이상 나가시는데 아빠도 맞아요. 그래서 헐렁한 오버사이즈 티 찾고 계신다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엄청난 인기 제품이었던 밈더 월드롭의 UV 티셔츠. 일단 햇빛을 받으면 색이 변한다! 이게 나를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변하는 색감 자체도 은은한 컬러감으로 변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사진 찍기도 좋고 해서 저는 사이즈 2로 헐렁하게 입고 다닙니다. 세 번째는 원래 가방을 만드는 브랜드지만 티셔츠가 이뻐서 알게 된 브랜드예요. 게다가 소량 생산하셨다기 때문에 괜히 소량 생산하면 유니크하니까 몇 개 안 되니까 갖고 싶어요. 아직까지 제가 이걸 입고 돌아댕기면서 같은 티셔츠를 입은 분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블루 제품은 품절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린을 내주셨네. 아, 그린 살걸. 사장님. 네 번째는 깅엄이 올드해 보인다는 편견을 깨준 제품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꼭 깅엄 체크셔츠 하나는 구매할 예정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너드미, 아메카지 감성, 캐주얼 왔다 갔다 활용도가 좋은 제품이라서 저는 손에 많이 가더라고요. 보돌보돌 얇은 원단감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 가을에 그냥 안에다가 티, 긴팔 입고 레이어링해서 입을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아의 니트 베스트. 진짜 구멍 슝슝 그물 같은 진짜 I can see you 할 수 있는 니트 베스트인데요. 니트 베스트 단독으로 저는 입고 댕기기는 했지만 단독으로 입으시기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무지 티셔츠에 액세서리처럼 얹는 그런 덥지 않은 그래서 여름 옷을 좀 재밌게 만들어준 제품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얇은 이만큼 가을에도 막 레이어링해서 입기 그냥 겨울에서도 뭐 어찌됐건 레이어링하면 뭐 약간 속옷 같은 느낌? 여섯 번째는 실루엣적으로 굉장히 이뻤던 팬츠예요. 이 바지 때문에 처음 접해본 브랜드인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아쉽게도 제일 작은 사이즈가 저희 모델에게 맞았기 때문에 저에겐 큽니다. 입고 싶은데. 한창 시티보이 무드가 인기인 만큼 이게 그런 와이드한 실루엣이기 때문에 한 번쯤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린넨 팬츠 되게 풍성하지만 분해나는 실루엣이에요. 일곱 번째는 저희 모델에게 대부분 크롭진들은 살짝 어정쩡한 길이감으로 끝났었는데 랩101은 길게 나왔어요. 저희 스토커즈 옷장에 꼭 필요했던 크롭진이에요. 색감 자체도 살짝 빈티지한 스타일의 누리끼를 싼 컬러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찢어진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슬림한 느낌의 크롭진보다는 통이 조금 여유가 있는 툭 떨어지는 크롭진을 저는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스토커즈 옷장에 고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정말 서머 시즌 내내 사용했던 쓰레빠입니다. 스트랩이 굉장히 두껍게 발등 전체를 덮거든요. 그래서 발가락도 좀 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깔끔 단정한 쓰레빠가 아닌가 싶네요. 부드러운 스웨이드를 사용해준 것도 굉장히 좋았고 분해가 나는 쓰레빠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저희 아빠 사드렸어요. 아홉 번째는 은근 유니크하면서 정성이 가득 담긴 슈즈로 페르커 제품을 굉장히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 저희 영상에서는 코이 제품과 포드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토미 제품을 내 돈 내 산에서 신고 다닙니다. 생닭 같은 베지터블 레더를 사용해줘서 햇빛을 받으면서 좀 익어가는 그런 에이징 현상을 맛볼 수 있는데요. 저는 괜히 생닭 같은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에이징 안 시키고 싶어요. 아무튼 계속해서 페르커의 신발들은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 제품은 이 제품은 저희 스토커즈에서 소개가 됐던 제품은 아니에요. 트위드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스웻 셋업인데요. 제가 직접 내돈 내산해서 입고 다니는 제품인데 인스타에서 계속 이 제품 어디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빈티지한 프린팅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원단감도 엄청 두껍지 않고 약간 홀로한 원단감이라서 저는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제가 요즘 진짜 자주 입고 다녀요. 저희 팀원들은 압니다. 요게 제 출근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 Summer Season Kimmy's Best Pick Top 10을 보고 오셨는데요. 제 베스트 픽이니만큼 제 의견이 많이 듬뿍 담긴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우직하고 솔직한 컨텐츠로 계속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저는 슬슬 FW 시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안녕!
솔직하게